지구는 태양계에서 태양으로부터 수성과 금성 다음으로 세 번째 위치한 행성입니다. 얕은 대기층으로 둘러싸인 암석형이며 수성, 금성, 그리고 화성과 같은 지구형 행성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지구형 행성 중에서 가장 크며 태양계의 8개의 행성 중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입니다. 지구에는 푸른색의 바다, 녹색의 산, 갈색의 흙, 그리고 하얀색의 구름이 존재합니다. 넓은 들과 물이 있는 강과 바다, 우주로부터의 해로운 빛을 막아주는 신선한 공기 등 그림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낙원. 다른 지옥 같은 행성들에 비한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지구는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지구가 태양계 일원으로서 탄생한 것은 운석이나 달에서 채취한 돌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베 동위 원소를 분석한 결과 태양계가 형성되던 시점과 거의 같은 시기인 약 45억 6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한 긴 세월 동안 지구는 아마도 뜨거운 불덩어리로 타올랐다가 차디찬 얼음덩어리로 변했으며 세찬 물길에 휩싸였다가 살인적인 독가스로 뒤덮여졌던 수많은 지구재앙의 참사를 경험해왔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낭만적이고 매력적이며 모험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지구, 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이며 이 거리를 1AU라고 합니다. 적도의 반지름은 약 6,378 킬로미터이고 극반지름은 약 6,357 킬로미터로 지구는 적도 부근이 약간 부풀어 오른 타원체입니다. 그것은 자전의 영향으로 인해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약 21km가 더 길기 때문입니다. 1957년 10월 4일 구소련이 세계 최초로 띄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에서 지구를 보았을 때, 즉 인류 최초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았을 때 지구는 거의 완벽한 구와 같게 보였다고 합니다. 지구의 반지름은 6371km로 태양의 109분의 1배이고 수성은 2439km로 지구의 반보다도 작고 금성은 6052km로 지구와 비슷합니다. 또한 화성은 3389km로 지구의 반보다 조금 크며 토성은 58232km로 지구보다 9배 이상 큽니다. 그리고 목성은 69911km로 지구보다 11배 가까이 크고 해왕성은 24622km로 지구보다 거의 4배 가까이 크며 천왕성의 반지름은 25,362km로 지구의 4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km인데 이 거리는 만약 우리가 하루에 30km씩 걸어서 지구 한 바퀴를 돈다면 약 3년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시속 300km의 KTX는 약 5일 하고도 반나절이 더 걸리며 시속 900km의 보잉 747 여객기를 타고 날아간다면 무려 44.4시간이 걸리는 매우 지루하고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빛의 속도로는 겨우 0.133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지구의 질량은 태양의 33만 3천분의 1배이며 다른 지구의 0.0123배입니다. 수성의 질량은 지구의 5.5%이고 금성은 지구의 81.5% 정도이며 화성은 지구의 약 10% 정도입니다. 또한 목성은 지구보다 대략 318배 더 무겁고 토성은 약 95배, 천왕성은 대략 15배, 그리고 해왕성은 지구보다 약 17배 더 무겁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이고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 마리아나 해구의 비티아즈 해연인데 깊이가 무려 11,033m에 달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심연의 바닥에 놓는다면 산 정상으로부터 물 표면까지 2.5km가 남을 정도의 깊이입니다. 지구 육지의 평균 고도는 약 840m이며 해양의 평균 수심은 약 2,440m에 이르고 해양과 육지의 비율은 약 7대 3인데 지구의 대부분이 해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양의 98%는 해수이고 2%가 육수에 해당하며 육수의 98%는 빙하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지구는 북극과 남극을 잇는 선을 축으로 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23시간 56분 4.0989초 주기로 약 23.5도 기울어져서 자전합니다. 지구의 하루 시간이 24시간인데 비하여 약 4분이 짧은 이유는 지구가 자전을 하는 동안 공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0.0167의 20률로 타원 형태로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 한 바퀴를 도는 공전 주기는 약 365.2561이고 지구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자전 주기는 23.934시간입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초속 30km, 시속으로는 107,226km이며 지구의 자전 속도는 초속 465m, 시속으로는 1,670km입니다. 지구는 빠른 속도로 자전하면서 크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제트 여객기보다 2배 더 빠르고 KTX 열차보다는 약 5.5배 더 빠른 속도이며 이 정도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약 11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이며 지구의 둘레는 약 9억 4,20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는 시속 10만 7,226 킬로미터로 초속으로는 약 30km의 매우 빠른 속도로 1년 동안 9억 4,200만 킬로미터를 주파하고 있습니다. 소리의 속도인 음속은 초속 340m이고 총알의 속도는 약 초속 1km 정도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속도는 총알보다 30배 빠르고 소리보다는 대략 882배 빠른 속도입니다. 마하 1의 속도인 시속 1235km보다 무려 87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이 정도라면 7분 만에 지구의 지름을 관통하는 속도이고 4시간 만에 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구의 빠른 자전 속도를 느낄 수 없는 것은 지구의 중력 때문인데 우리는 지구로부터 당겨지는 힘으로 인해 지구와 단단히 붙어있는 한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자전 속도를 느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구의 공전 속도를 느낄 수 없는 것은 태양의 중력 때문인데 역시 태양의 중력에 의해 마치 우리가 지구와 붙어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어 그렇게도 빠른 공전 속도를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 속도를 살펴보면 수성은 초속 47.36km, 금성은 초속 35.02km, 지구는 정확히 초속 29.783km, 화성은 24.077km, 목성 13.056, 토성 9.639, 천왕성 6.795, 해왕성 5.43, 그리고 퇴출된 명왕성은 초속 4.68km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의 공전주기를 알아보면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의 공전주기는 약 0.24년, 약 88일이고 금성은 약 0.61년, 약 225일입니다. 화성은 약 1.88년, 약 687일이며 목성은 약 11.86년, 토성은 약 29.46년, 천왕성 약 84년, 그리고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은 약 164.78년이고 퇴출된 명왕성은 약 247.8년입니다. 태양계가 최초로 형성되던 원시 태양계 시기에 태양계 원반이 오랜 세월 동안 가열되면서 휘발성 성분이 제거되고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암석 종류와 철, 그리고 니켈 등의 금속 성분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먼지, 티끌, 그리고 기체 등과 결합하여 원시 태양주위를 공전하면서 서로 충돌과 흡수를 통해 합쳐지고 어느 정도 몸집과 중력을 불려서 지름이 대략 1km 내외의 물체인 미행성, 즉 미세한 행성체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미행성체들은 원시 태양주위를 공전하면서 충돌, 병합, 그리고 파괴를 반복하고 크기와 질량을 확장시켜 그 결과 원시 지구와 행성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미 행성체의 충돌과 흡수, 병합, 분리 등으로 발생한 열과 대기의 수증기, 그리고 이산화탄소에 의해 온실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 상승 현상이 일어났고 천체의 표면이 모두 녹아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탄생 직후 고온의 마그마 바다였던 지구는 미 행성의 충돌과 흡수, 병합, 분리 등의 대규모 충돌이 끝날 무렵 지구는 안정되면서 냉각이 시작되었고
마그마 바다가 식으면서 지구의 핵과 표면이 형성되고 최초의 얇은 지구의 지각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구 표면에 대륙 지각이 생성된 후 대륙들은 흡수 병합되어 합쳐지고 암석과 마그마로부터 방출되어 퍼진 기체들이 지구의 중력으로 혼합되어 묶이면서 최초의 지구대기인 원시대기를 형성하였습니다. 원시대기의 구성물질, 즉 지구의 형성 당시 미행성의 포함물질이었던 기체와 물 성분들이 축적되고 수증기가 응결하여 이산화탄소가 주성분이었던 원시대기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각과 대기의 염분이 비에 의해 바다로 흘러들어 축적되면서 오랜 세월을 거쳐 염도가 높아진 파란 바다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맑아져서 파란 하늘이 만들어졌고 지폐의 온도는 약 30억 년 전의 현재 온도와 가까워졌습니다. 지구의 환경도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비로소 지구의 원시 생명이 탄생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최초의 생명은 36억 년 전 마그마가 식게 되면서 여러가지 광물 성분이 굳은 뒤에 남은 수용액의 화학 반응에서 특수한 유기물들이 발생하여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탄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생명체의 시초이고 이후 태양 에너지에 의한 광합성이 가능한 생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한 산소는 산화철을 생성하여 바다에 쌓이게 하고 퇴적시켰습니다. 대략 10억 년에서 20억 년 동안에 걸쳐 바다가 산소로 포화되고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는 지속적인 산소 공급이 원활히 되었고 대기의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구의 빙하기는 약 7억 5천만 년 전에서 5억 8천만 년 전 시기에 일어났고 이 시기에 지구는 얼음에 덮어버려졌습니다. 이 혹독한 빙하기가 끝나면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찾아왔고 그 후 많은 다세포 생물의 급작스러운 번성과 종의 다양성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5억 3,500만 년 전 캄브리아기의 대폭발 이후 다양한 세포기관을 가진 다세포 진핵 생물은 육상과 해상 그리고 하늘로 진출하여 단계적인 생명체의 진화를 거치게 되었고 환경에 적응된 양서류, 파충류, 조류, 후유류 등이 각 지역에 걸쳐 번성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빙하기의 대륙과 고생대만의 대륙이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 형성된 초대륙 판게아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상 이상의 대규모 화산 활동이 있었고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핵폭탄을 동시에 폭발시켰을 때보다 수만 배나 강한 위력을 갖고 있는 강력한 운속 충돌 등을 통해 지구의 대량 멸종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중생대말 공룡의 대량 멸종 이후 약 6,500만 년 전 포유류가 번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약 200만 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근처에서 원시인이 처음 생기고 진화하여 인류의 조상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현대의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구의 연대는 생명이 출현한 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어지고 각 지질 시대는 더욱 세분화된 연대로 구분됩니다. 지구의 역사는 화석과 지질 구조 기준으로 46억 년 전에서 5억 4,200만 년 전에 선 캄브리아 시대, 5억 4,200만 년 전에서 2억 5,100만 년 전에 고생대, 2억 5,100만 년 전에서 6,550만 년 전에 중생대, 그리고 6,550만 년 전에서 현재에 이르는 신생대로 나누어집니다. 이들 시대 속의 각 시기별로 예를 들어 중생대의 쥐라기, 백악기, 고생대의 대봉기, 실루리아기 등의 총 15개의 시기별로 발생했던 온갖 다양한 지각, 지질, 해양, 대기, 지구 변동에 의하여 오늘날의 대륙, 해양, 그리고 대기가 완성되었고 점차적으로 고등 생물이 출현하여 마침내 인류의 탄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구는 가장 바깥 부분부터 지각, 멘틀, 그리고 핵으로 나누어지며 핵은 또 외핵과 내핵의 두 개 층으로 나누어지고 깊이 5,100km를 경계로 합니다. 지각이란 지구의 가장 바깥 부분이며 지표에서 35km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가장 두께가 얇습니다. 지각은 밀도에 따라 크게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누어집니다. 지표로부터 35km 부근을 모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하며 지각과 멘틀의 경계에 부이고 지진파의 굴절이 크게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35km에서 2900km까지는 멘틀 영역이며
지구 질량의 60%와 지구 부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체로 구성된 두꺼운 암석층입니다. 2900km에서 5200km까지는 외핵으로, 이 핵의 구성물질은 무거운 철과 니켈의 혼합물인 액체 상태이며 지구 핵의 바깥쪽 부분입니다. 5200km에서 6400km까지는 내핵으로, 고체 상태의 고온과 고압 상태의 영역입니다. 지구의 대기권은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기준으로 높이와 특성에 따라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그리고 열권으로 구분합니다. 대류권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약 10km까지이며 지표면에서 가장 인접한 대기의 층입니다. 대류권의 기체들은 주로 산소분자와 질소분자이며 밀도가 높아 지구대기의 90%와 수증기의 99%를 포함합니다. 높은 산들도 대류권 안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이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공기가 이동하며 열을 전달하는 대류 현상이 나타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등 여러가지 기상현상이 발생합니다. 대류권에는 전체 대기 질량의 거의 80%가 모여 있습니다. 성층권은 높이 약 11km에서 50km까지이며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안정된 대기층입니다. 높이 20km에서 30km 부근의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의 자외선을 흡수하여 가열됩니다. 고온의 공기가 위에 있으므로 난류가 발생하지 않고 기층이 안정되어 11km에서 13km의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 권에서는 밀도가 높아서 뜨거운 공기의 기구는 15 내지 20km의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헬륨 기구는 거의 35k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간권은 지상으로부터 높이 50 내지 80km까지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성층권의 열이 적게 도달하므로 기온이 낮아지며 유성이 많이 관측됩니다. 상층부의 온도는 섭씨 영하 90도로 대기권 중 기온이 가장 낮고 수증기가 없으며 대기의 움직임이 적어 기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된 층입니다. 열권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80 내지 1000km의 높이이며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 밤낮의 기온차이가 매우 크며 오로라 현상 등이 나타납니다. 강한 전리층은 전파를 반사하며 이러한 반사현상은 원거리 무선 통신에 이용됩니다. 외기권은 지구대기가 우주공간과 접하는 최외곽 영역입니다. 외기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가스는 수소와 헬륨이며 1000km 상공으로부터는 대기가 희미해져 본격적인 우주공간이 시작되는 영역입니다. 달은 지구의 유일한 위성이며 태양계의 위성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크지만 공전하는 행성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제일 큽니다. 지구 중심으로부터 달 중심까지의 평균 거리는 384,400km인데 이것은 0.00257AU이고 이 거리는 지구 지름의 30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을 때인 근지점의 거리는 363,000km이고 가장 멀리 있을 때인 원지점의 거리는 405,800km입니다. 달의 지름은 3,476km로 지구의 약 4분의 1이고 태양의 약 400분의 1입니다. 달의 부피는 지구의 약 50분의 1 정도이고 중력은 지구의 약 17%이며 지구를 약 27.3일에 한 번씩 공전하고 역시 공전 주기와 같은 27.3일에 한 번씩 자전합니다. 달의 표면은 운석 등에 의해 잘게 부서진 돌이 쌓인 레골리스라는 모래로 덮여 있습니다. 레골리스는 수십 센티미터에서 수십 미터의 두께로 달의 거의 모든 표면을 덮고 있는데 레골리스의 약 절반이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 산소의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지금부터 준위성 크리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86년에 발견된 소행성 크리튼에는 달이 단순히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에 비해 지구의 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지구와 함께 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루티네처럼 지구와 일직선으로 놓일 때 서로를 중력으로 미는 것, 즉 궤도 공명을 하는 전체를 행성을 공전하는 달과 구분해서 준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최대 직경 5km인 소행성 크루티네의 공전 주기는 363.987일이고 평균 공전 속도는 27.73일입니다. 크루티네가 지구의 두 번째 위성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 지구 둘레를 공전하지 않기 때문에 위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구는 미래에 인공지능과 함께 핵전쟁, 전염병, 지구온난화, 소행성의 지구충돌 또는 수억 수십억 년 내로
거대 운석의 지구 충돌 또는 대륙 이동으로 인한 화산 활동이나 기후변동 등에 의해 지구의 멸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구의 판운동이 멈춰버리고 바다는 지각의 멘틀 속으로 흡수되어 없어질 때 지구도 언젠가는 화성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 예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태양은 약 40억 년쯤 후에는 항성의 안정기인 주기열성 단계를 마치고 거성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 팽창할 것이며 이것은 지구의 공전궤도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땐 지구의 표면이 융해되고 태양에 흡수되어 함께 식어갈 것입니다.